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5월 5일날 비가 오는 날 겨순들을 따서 수국 삿목을 했었어요. 그때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얘들이 잘 살았나 한번 봐봤습니다. 뿌리뻗음이 약한 애들은 그 자리에 도로 묻어주고 튼튼한 애들은 포트에 담으려고 다시 챙겼습니다. 꽤 뿌리를 잘 내렸지요. 겨순들을 따서 꽂은 애들이라 벌써 꽃이 핀 애들도 있어요. 마사와 상토를 1대1로 섞은 흙에 하나씩 나눠서 심어줍니다. 제가 오늘 예쁜 장갑을 끼었죠. 제가 늘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하이디님이 계시는데 하이디님께 선물 받은 장갑입니다. 벌써 꽃이 피었죠. 참 애들이 순둥순둥 잘 커줍니다. 꽃기만 하고 물만 주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잘 자라주었을까요, 그죠? 한 주씩 포트에 넣어서 물을 듬뿍 주고 그늘에서 물을 관리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크게 자라 있겠지요. 흙이 잘 들어갔는지 막대기나 핀셋으로 저렇게 잘 다져주셔야 합니다. 뿌리와 흙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공기층이 생겨서 뿌리가 잘 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흙을 야무지게 담아주시고 물을 듬뿍 줘서 꺼지는 곳이 있으면 다시 흙을 채워주세요. 잎사귀가 저렇게 노랗게 된 애들은 다 따주시고요. 전체를 다 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든 잎만 따주시면 됩니다. 얘들은 금방 포트에 심은 애들입니다. 약 50일 차 나는 애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얘들이 내년 이맘때쯤 어떻게 되나 뒷 영상을 봐주세요. 얘들은 2년 차입니다. 작년 봄에 저렇게 삽목했던 애들이 올해는 많이 커서 포트를 약간 큰 포트로 옮겨 심었어요. 한 치수 큰 포트로 옮길 때 마사와 상토를 1대1로 섞어서 옮겼고요. 올 봄에 유박을 매달 얹어 주었습니다. 얘들이 1년 더 자라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얘들은 큰 나무가 되었지요. 땅으로 옮겨 심어도 괜찮고요. 화분에 심어도 제 몫을 다할 거예요. 저는 기둥은 잎을 훑거나 따줘서 시원하게 해주고요. 윗부분은 풍성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얘들이 한살한살 나이가 들 때마다 나무의 수형도 완전히 달라지고 꽃송이도 아주 달라집니다. 나무가 더 야무러지고 튼튼하게 크기 위해서 제때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얘처럼 3년만 지나고 나면 수국들은 완성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심어서 가지치기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얘들도 나이가 서너 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뻗은 줄기만 빼고는 가지끝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새로 난 줄기는 원래에 있던 나무들의 키와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그래야 내년에 수영이 예뻐지겠죠. 새로 뻗은 줄기들은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 튼튼해서 그대로 두면 전체 수영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아랫부분에서 서너 마디를 남기고 윗부분을 잘라서 키를 맞춰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너무
돋보이거나 튀어나오는 애들을 자르지 않고 그냥 두면 전체 수영이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얘는 올해 꽃이 피고 지는 중이에요. 잎 옆구리에서 새순들이 나고 있죠. 새순들이 나는 바로 그 위까지를 잘라주면 더 풍성하게 내년에 꽃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얘들도 키가 날씬하게 잘 컸습니다. 줄기 끝마다 꽃이 많이 왔고요. 수국 키우기 참 매력있지요. 수국 동산을 만들려고 하면 몇 주만 심고 나머지는 그 아래 삽수를 꽂으면 되니까요. 늘리기도 아주 쉽습니다. 얘들은 맨 처음 팝콘 수국을 만나고 제가 꽃꽂이 했던 애들이에요. 저하고 산지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작던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요. 해마다 꽃을 풍성하게 피운과 동시에 삽수도 무한정 제공해 줍니다. 가성비 너무 좋지요. 장마철이라 수국 삽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모두들 소독된 가위를 들고 삽목을 시도해 보세요. 며칠만 부지런을 떨면 내년에는 풍성한 수국밭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장마철에는 노지에 바로 꽂아도 애들이 참잘 삽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요. 저도 어떤 나무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는 바로 본래 어미 옆에다가 삽수를 꽂는 편이에요. 영상에 보이는 얘도 엄마 옆에 하나 꽂았던 애가 이렇게 단일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 나무로 뽑아서 따로 심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장마철에 삽목을 하다 보면 물 관리는 아주 쉬운데 혹시 너무 습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균제를 뿌리셔도 괜찮고요. 아주 아주 연하게 락스를 타서 물을 주어서 씻어줘도 괜찮습니다. 아예 삽수를 채취해서 씻을 때 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살균을 하지 않고 가위만 소독한 채 삽목을 해도 애들이 잘 자라는데 혹시 염려되시는 분들은 시중에 다양한 살균제가 나와 있으니 가끔씩 사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수국 자르는 방법과 소독하기 그리고 삽목하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탐스러운 수국 꽃송이들로 오늘 인사를 대신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